강원도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점검해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광복 이후 70년 동안 강원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를 짚어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10월 제대군인 백가구가 이주해 만든 민통선 마을.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계획 지레지레가 조성된 이 마을 입구에는 폐건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조금 북상해 지금은 그나마 살기 편해졌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규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양소나 똑같아. 형제들이 와도 못 들어오고 신원증명 떼가지고 와서 연대 가서 신원조회 해야 여기 들어오고 하니까 형 보르소에서 똑같았지 뭘 여기가 뭘.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강원도 내 적경지역 6개 시군을 옥죄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주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3천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는 제한보호구역, 10km 이내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신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금지되고 농업용 창구와 축사, 도로와 철도, 교량 신축과 증축도 군부대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민들도 살고 있는 집을 넓히려면 최대 30일 동안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해요. 근데 대부분 다 군에서 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비행 안전과 대공 방어 협조 등 안보상의 이유로 건축물 높이는 12m에서 45m로 제한받는 등 적경 지역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각종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각종 개발 제한 등 적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규제는 국가 차원의 아무런 보상도 없이 70년 동안 지역 발전만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